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리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게요. 네, 신제품들이 많아져서 스탯을 생각보다 요새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운동이요? 네. 네. 뭐가 아, 됐든. 지금 한 2주 동안 못해서, 아, 또 며칠 동안 못해서 이번 주에. 그래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주 동안 못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2주가 아니라 네. 월좀 요일 개념이 없어서 잠을 많이 못 잤어. 아, 예. 어쨌든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아, 2, 네. 3일 못 했어요. 그렇군요. 아,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지,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때요? 네. 스케줄이 없었으니까. 아, 그때 그렇군요. 역시 이게 참. 일하고 병행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바쁠 때 그걸 관리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그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줄 알죠. 그렇죠. 네. 승재 씨도 요새 바쁘신가 보네요. 그래도 시간 짬짬이 쪼개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요새 이제 다시? 러닝을 다시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러닝이라면 기계를 타는 아니, 건가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밖에서. 네. 저 한강 끼거든요. 요새 공기가 괜찮나요? 근데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나쁨인 날엔 안 나가고요. 미세먼지 보통인 날엔 그냥 나가거든요. 그죠, 예. 그죠. 그냥 보통인 날에 그냥 한강 이렇게 뛰고 이게 뭔가 이제 태권도를 가면은 아무래도 뭐한 시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꾸준히 무언가를 막 땀을 뺀다거나 아니면 꾸준한 근력이 아니라 막 섞여 있는 복합적인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약간 그 땀을 좀덜뺀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하다만 있어요. 예, 느낌. 하다만 느낌 들 때가. 힘들게 하는 날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예를 들면 품새 위주로 했다거나 움직임이 좀 덜한 날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러닝까지 한 5km 뛰고 오면은 와우. 운동이 확실히 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예, 날씨가 좀 따뜻할 때좀 미리 좀 해놓고, 겨울에 또 먹고. 예, 그럼. 겨울은 먹는 계절. 그쵸. 네. 겨울에 먹은 거를 딱 이때 3, 4, 5월 한 이때쯤 딱 털어내고, 그쵸. 또 1년 가벼운 몸으로 살다가 겨울에 또 이렇게 비축하고 또 봄에 빼고 이게 그냥 이제 뭐랄까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전처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아요. 뭐 섭리까지, 예, 네. 먹고 찌는 거에 대해서 큰 저항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뭐 운동하는 것도 뭐 몸짱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성인병 예방 그죠? 생존 뭐 그냥 그런 느낌이지. 생존이죠, 생존. 뭐 이제는 아유, 더 이상 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저도 생존입니다. 네. 생존합시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레이 34 모델 같이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네 개의 모델들이 전부 다 탑이 있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다시 복습을 시켜드리면요. 첫 시간에 했던 게 레이 34 코어 모델 115만 원이었고요. 이게 다 지금 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레이 35 코어 122만 원 5현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 레이 34 QM 이게 107만 원, 그리고 레이 35QM 116만 원. 코어가 약간 비쌌고요. 그리고 퀄리티드 메이플탑이 약간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낮은 가격이 106만 원, 아니요 107만 원. 네, 34QM이 107만 원이었는데 이건 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QM의 탑값이 나오는 거죠. 7만 1000원인 거예요, 탑값이. 이거 99만 9천원입니다. 탑이 없어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99만 9천원.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에 4개 메이플 지판에 로즈우드. 이것도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겠죠. 네, 오픈백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너트너비 43mm, 지판 곡률 12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레스 22프레, 스케일 길이 34인치. 픽업은 뮤직맨 디자인드 험버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볼륨 슬립밴드 이퀄라이저 헤비듀티 브릿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시던 것 같은, 네, 딱 전형적인 그런 스털링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무겁다. 좀 무거워요. 114.5. 좀 무겁죠? 무겁네요. 아, 무거워. 바디 체크할까요? 네. 무게감 잃기 전에 쓰는 건가요? 40. 뾰로로로로 81. 81 역시 맞췄어. 저는 긴가민가해서 자, 오늘은 저울이 여기서 나옵니다. 뿅.
스르르륵. 네, 자, 저는 올려보실까요? 네, 무게 몇 대 몇? 4kg. 전 4.17. 3.9 같았는데. 응. 네. 그래요? 전 4가 넘는 것 같아서. 예. 4.27. 굉장히 무겁네요. 네, 제가 100g 차이로 맞췄습니다.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네요. 네, 4.27이요. 상당히 무겁네요. 탑이 있는 애들보다 지금 더 무거워요. 바디가 마호가니라서. 우리 탑이 있었던 베이스들이 4.23, 4.24, 아 아니구나. 5현들은 4.61도 있었어요. 4.51, 4.61. 네. 코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4.27입니다. 네. 소리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픽업 셀렉터는 없고요. 네. 자 이제 하이, 네. 하이 올리면은 좋은데요? 아주 플랫하고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오, 플러스 좋네요. 네. 자 여기 미들이요. 자 베이스요. 와우. 오. 탑이 없다고 뭔가 소리가 재미없거나 그런 거 없고요. 아주 플랫하고 깔끔한 좋은 소리가 나오네요. 오, EQ가 왜 이렇게 잘 붙죠? 99만 9천 원. 와 대박이다. 네. 이거 EQ가 너무 좋은데요? 베이스를 다 올려도 그렇게 거부감 네, 많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밸런스도 좋고 EQ도 레인지가 딱 적당하고요. 네,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슬랩톤 좀 잡아서 들어볼까요? 아, 야. 탑이 뭐 없다고 아쉬운 게 전혀 없는 사운드예요. 없이 밸런스 무너뜨리는 요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와, 네. 그래서 좋은데? 약간 토핑 하나도 안 뿌렸는데 엄청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 뭐야 그런 느낌. 아 좋네요. 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 2, 3, 4.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강한 락이요. E 마이너요. 네. 원, 투, 6154.
소리가 아주 그냥 싹 이렇게 묻어 나오는 느낌이 네 아주 좋네요. 반주에 붙여서 듣기에 굉장히 네 괜찮은데요? 네 정말 깔끔한 깔끔하게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이 안 되면은 네 99만 9천 원 가격도 뭔가 되게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가격이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손재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네. 좋네요. 되게 시청자 주평 하나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번 주는 네. 네 저희가 글쎄요. 리뷰를 하고 원래 그게 쭉 올라간 다음에 그 한 줄 평들을 보면서 그 다음 리뷰를 그죠. 하는데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다 보니까 줄 이제 리뷰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갈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이번 또 시리즈 스터링 시리즈 댓글 재미있게 많이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승치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까요? 네 어중간한 기본을 뛰어넘는 좋은 기본. 네 어중간한 기본을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가면은 뭔가 우리 스털링 다른 시리즈들 했잖아요. 탑 다양한 종류로 올라간 그런 것들도 다 좋았어요. 다 사운드 좋았고 특히 뭐 코아 5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저한테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셨던 그런 모델이고 근데 그게 뭔가 그것들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기본이 있어야지 그런 토핑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스털링 맛집이 되기 위해서 이 기본 메뉴가 좋기 때문에 그 토핑들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핑의 근간이 되는 최고의 기본 메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코아를 뿌려도 맛있고 뭐 퀼티드 메이플을 뿌려도 맛있고 뭐 그죠. 그냥 기본으로 시켜서 토핑 없이 먹어도 맛있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치즈 피자 먹고 싶다. 아, 그죠? 네. 정말 맛있는 그 피자집은 치즈 피자 그죠. 진짜 맛있는 거죠. 도 땡땡 이제. 네. 도 땡땡. 네. 도 땡땡 치즈 피자.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막 치즈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래 가지고 옵션으로 콰트로로 막 해서 먹고 아시죠? 그 뭐 버거왕 가도 그게 제일 맛있죠. 와 그게 제일 맛있죠. 네. 이게 뭔가 딱 그런 기본 메뉴에 그 믿음이 가는 그런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화려한 중식당 가도 짜장면 보통이 맛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배고프네요. 아 배고프다. 네. 그럼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써놓으셨어요? 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네 99만 9천 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8.5. 네 동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 8.5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충분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스털링 바이 뮤직맨 시리즈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들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퀄리티에 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의 그런 베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중가 때 베이스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주목할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 기본형에 해당하는 레이 34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 네. SR인데 오랜만이다. SR이 G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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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SR 200SM 예전에 한번 했었나? 네 30만 9천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RG 시리즈 있죠? 아이바네즈 그 기타 RG 시리즈의 아주 싸게 나오는 모델이 GRG 시리즈거든요. 아. 그래서 SR이 더 저렴하게 저렴한 사랑 뭐 이런 거죠. 네. GSR 네, 다음 시간에 와우. 30만 9천 원짜리 싼 모델 정말 말장난은 어디까지일까요? 입문용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